이용섭 광주시의장이 세 번째 정책 현장 대화에서 스마트 복구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북구 문화 근린 공원에서 주민 30여 명과 만나 대화를 나눴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그린 에너지를 접목한 정책 사업을 통해 미래 도시 북구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문화 근린 공원 시설 개선과 첨단 산단의 시설 정비 등과 관련해 건의했습니다.